콜드월렛의 가장 기본 핵심 기술인 보안은 자신 있었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안전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자. 센트에서는 한 분 한 분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나가는 거죠. 이런 디센트의 원동력은 사용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콜드월렛에는 사용자의 니모닉 코드라는 개인 정보가 암호화가 돼서 보관이 되는데요. 사실 해킹이 정말 불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순간에서부터 사용자가 디센트를 받아서 지갑을 생성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지갑이 정말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지갑 사용자들, 아니 모든 블록체인의 사용자들이 디센트 지갑을 알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디센트 앱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게 아마 2014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듣고 이거 괜찮은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017년도에 뭔가 이제 감이 팍 온 거죠. 그 당시에 봤을 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둘 곳이 없다. 그 문제를 저희가 발견하고 그것을 풀고 싶어서 지갑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안전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건 첫 번째로는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지문 한 번만 대면 언제든지 짧은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자.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지갑을 개발했고요. 현재 디센트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지갑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증 지갑, 그다음에 카드 타입 지갑, 그다음에 앱 지갑. 그렇게 세 종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다른 종류의 지갑이 디센트 모바일 앱 동일한 UX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자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지갑 형태를 자유롭게 변환을 해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실제 지갑을 대체하는 것인데요. 사용자들이 지갑을 핸드폰으로 대체할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는 블록체인 지갑이 실제 지갑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살펴보면 그 안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그리고 신분증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블록체인 지갑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콜드월렛에는 사용자의 니모닉 코드라는 개인 정보가 암호화가 돼서 보관이 되는데요. 이 정보는 해킹이나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니모닉 키는 우주의 모든 원자계 수인 대략 10의 80승과 비슷한 10의 77승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됩니다. 즉, 우주에서 모래알 하나를 골랐는데 다른 사람이 같은 모래알을 선택할 확률과 비슷하다는 의미인 거죠. 디센트 앱 지갑의 경우 이런 니모닉 체계의 키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기 때문에 키 보관 보안에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월렛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제품의 보안 정보는 유출되어도 외부에서 해독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더욱 강화된 보안을 위해 이 공정 자체도 사옥에서도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진행 가능하도록 자동화 발급 장비를 도입해서 생산을 하고 있죠. 이 키에 대한 리스트나 정보는 저희도 해독이 불가능하게 랜덤하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또 배송되는 시점에서 누군가 하드웨어 포장을 뜯고 멀웨어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지만 포장지와 패키지도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에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할 때에는 USB로 연결되는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세상이 사용자들이 갖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편리하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맞춰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보안이 올라가게 되면 사용자의 편의성은 반대급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사용자의 편의성을 하드웨어 지갑에서 먼저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제품 패키지부터 많은 고민을 했어요. 대면했을 때 시각적으로 신뢰감이 들도록요. 안정된 그립감 같은 유저들에게 친숙한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 또 하드웨어와 기구적인 퀄리티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디센트의 제품 철학을 담은 디자인을 최대한 구현했어요. 여기에 저희가 제공하는 앱의 UX가 감성 품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디센트 지갑의 초기 설계는 개발자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합류했을 때는 UX, UI가 거의 개발자분들 위주로 되어 있었어요. 저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어렵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어떤 지갑 서비스들보다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디센트에서는 한 분 한 분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화나 이메일에 즉각적으로 응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즉각적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문제를 알아차리고 개발자분들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특정 블록체인 서비스는 사용하는 주소 체계가 달라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를 전환시켜 다시 복사해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 지갑에서 주소를 넣을 경우에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상의 다양한 DApp 서비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합을 하고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타난 NFT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서비스가 바로 디스커버리와 컬렉터블즈였습니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상의 서비스들을 소개하고 그 소개한 서비스들을 지갑과 쉽게 연동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컬렉터블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NFT를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브라우저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로 봤었을 때는 모든 블록체인의 서비스가 디센트 지갑 안에서 구동이 되는 것을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좋은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향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디센트 지갑을 인지하고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디센트 앱을 출시했을 당시 저희가 지원하는 기능은 고작 콜드월렛과 연동을 해서 코인을 주고받는 기능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메인넷은 고작 4개가 다였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경쟁사들은 이미 더 많은 메인넷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메인넷을 늘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10개가 넘는 메인넷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앱지갑을 추가로 개발해서 지원을 하였고 그로 인해 더 다양하게 사람들이 쉽게 블록체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센트 앱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디센트 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센트는 다음번 진화된 블록체인 환경에 맞도록 진화된 UX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웹 3.0 시대에서는 사용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센트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